반갑습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변태섭입니다. 제1차 한아세안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브루나이 현지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한아세안 스타트업과 전문가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브루나이 기업청과 아세안 사무국 그리고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2019년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타트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 아세안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이어지는 등 한 아세안 창업 생태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는 경제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켰지만 벤처 스타트업이 혁신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의 창업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시안 지역에서 17개 스타트업이 고잭과 같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그 사례라 하겠습니다. 한국 역시 올해 벤처 투자가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벤처 스타트업 분야의 고용도 크게 늘어나 경제 활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 생태계 간 연대와 협력이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간의 연대와 협력은 경제성장, 일자리, 복지, 양극화 등 아세안과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양측의 스타트업 협력이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며 한국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페스티벌에 참석하신 한 아세안 스타트업 모두 상호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